안녕하세요. 여기는 경남 산천군 시골 마을에 있는 큰 공원입니다. 이런 공원, 그 다음에 휴게소, 이런 공공시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면 지역에 있는 공원입니다. 공원인데 지금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죠. 제가 오니까 지금 토요일인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. 저밖에 없네요. 이 넓은 공원에. 공원은 상당히 넓고 주차장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. 여기 농구장하고 배드민턴 치는 그런 운동장인데, 예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아무도 여기 뭐 젊은 인구가 없으니까 이런 운동장 시설을 사용할 일이 없겠죠. 여기는 풋살장이죠. 예, 풋살장 지어놨는데, 문은 열려 있는데 여기도 아무도 예,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. 야, 시설 진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. 참 인조잔디로 쫙 깔아가지고 예, 멋지게 풋살장을 만들어놨는데 예, 이런 풋살을 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인조잔디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쑥이나 잡초들이 올라옵니다. 물론 많이는 안 올라오지만은, 예, 저기 밑에는 잔디가 또 올라왔네. 예,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예, 잡초들이 올라오죠. 예, 인조잔디라고 해가지고, 잡초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, 인조잔디 그 깔면은 그 틈새로, 예, 땅바닥에서 식물들이 자라서 이렇게 인조잔디 위로 잡초풀이 올라옵니다. 참, 잡초 이거 시골 삶은 지긋지긋하죠. 여기 무대 공간도 있는데, 여기도 지금 잡초가 막 우거져서 풀이 올라옵니다. 예. 이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죠. 여기도 틈새로 뚫고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옵니다. 아, 여기도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. 하지만, 예. 아무 사용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. 여기 정자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. 이런 거 요새 하나 지으려면 돈 1,000만 원 이상 들죠. 한 2,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. 예, 기와로 얹어가지고 하면 더 비싸죠. 야, 이런 정자가 예, 사용하는 사람 없이 텅텅 비어 있고 저 밑에도 또 하나 정자가 비어 있네요. 예, 저 밑에도 정자가 또 하나 있죠. 에이, 이 아까운 세금으로 이렇게 막 지어놨는데 예, 사용하는 이는 하나도 없고, 예, 시설들이 예, 썩어가고 있죠.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쓰는 시설을 이렇게 세금을 엄청 들여서 예,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오래되면 관리 안 하면 곧 흉물이 되겠죠. 시골에 공원 보면은 잔디를 엄청 넓게 많이 깔아 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잡초가 막 나지 않습니까? 이거를 예초기로 다 깎아줘야 되는데, 잔디하고 잡초를. 요즘 지자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? 돈도 없어가지고, 공무원 월급도 그 자체 세금 받아서 조달을 못한다고 하는데, 이렇게 잔디를 깔아놓으면은 이 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예, 풀 올라오죠. 예, 이 관리비, 이것도 결국에 우리 국민들의 또 세금이죠. 예, 사람이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것처럼 사람도 없는데 예, 공원 관리하느라고 또 관리 유지비가 또 많이 듭니다. 어느 마을에나 보면은 이런 운동기구들 있죠. 예, 운동기구들 있는데 예, 사용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. 예, 잡초밭이 돼가고 있네요.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요즘 시골 장례식장이 거의 뭐 폐업한 데도 있고 또 운영을 하더라도 거의 지금 뭐 장례식이 열리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시골에도 이제 돌아가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거의 지금 뭐 노인들도 이제 시골에 없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이제 제대로 경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파산하는 데도 있고 폐업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
폐업한 것 같지는 않아요. 폐업했으면은 예. 이렇게 좀 뭐라나 잡초도 나고 막 관리 안 된 흔적이 있을 건데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. 예. 깔끔히 정리가 돼 있고 단지 사람만 없을 뿐입니다. 예, 화장실도 저 옆에 있고 예, 문은 잠긴 것 같은데 자동문인데 열릴라나? 예, 안 열립니다. 예, 잠겼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시골에 이제 돌아가실 분도 없다는 이야기죠. 예. 텅 비었다는 이야기죠. 이제 시골이 텅 비어가니까 이런 장례식장도 예,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아마 누군가 뭐 상이 나면은 운영을 하겠죠. 근데 상시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예전에 여기 휴게소 자리였거든요. 예, 주차장도 엄청 넓고 이렇게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죠. 근데 지금 도로도 지금 바로 옆으로 뚫렸고 새 도로가 뚫렸고 지금 주유소만 예, 운영을 하고 있네요. 나머지는 지금 텅 비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기 전세 이렇게 내놨습니다. 전세 월세 해가지고 지금 내놨는데 여기 시골에 뭐 인구가 있어야죠. 뭐 식당이나 이런 걸 하면 될 만한 자리인데 솔직히 이런데 카페가 되겠습니까? 식당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뭐 임대가 나가지가 않죠.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이 폐건물이 된다고 봐야 되죠. 실제 이런 폐건물들이 시골에 이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. 실제 문연 식당이나 이런 상가 건물보다도 이렇게 폐업한 데가 더 많이 보입니다. 예, 여기 국도 옆에 있는 주유소도 예, 폐업을 했습니다. 주유기도 다 떼어내고 텅텅 비었네요. 예, 못 들어오게 이렇게 타이어를 쫙 깔아놨는데 예, 시골에 보면은 면사무소에 있는 주유소도 폐업한 곳이 많습니다. 예,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예, 지금 뭐 시골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운동하겠습니까? 이렇게 텅텅 비어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